꿀잼. 손봐. 저번에 내 닌텐도 스위치인데 이제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어? 아, 빅커버 게임하고 있잖아. 그래도 내 건데. 아니, 너 때문에 죽었잖아. 미안해. 아, 진짜 다시 해야겠네. 아이. 아니야, 얘들아. 하이로, 하이로, 하이로. 안녕, 안녕. 나 같이 하자. 아, 같이 와, 같이 와. 그래. 난 너 뭐 하냐? 내 건데, 내 건데, 내 건데, 내 건데. 나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내 건데. 네 거가 내 거. 내 거는 네 걸까? 그런 게 어딨어, 이 돼지야. 아, 나 게임하고 있잖아. 알겠냐? 어? 쟤, 같이 하자. 다시. 안 가고 다니. 아니, 네가 뭔데? 네가 뭔데? 아이, 곰탱이가 널 놔! 야, 아니, 네가 뭔데? 야, 네가 뭔데? 야, 이 자식이. 미안해, 미안해. 깨끗한 게 말이야, 어? 어쩔 수 없네. 재밌다. 완전 꿀잼. 개꿀잼. 나한테도 친구가 있으면, 이런 상황에서 도와줄 친구가 있었더라면 철없다. 아니, 걔들 빼줘 놓고 내 거 내 건데 빡. 이게 말이 되냐고. 어? 내 거만 훔쳐가놓고, 어? 빌려줬더만 주지도 않고, 응? 달라고 하니까, 어? 지들끼리 뭉쳐서 막 때리고 주지도 않고. 내가 친구가 없어서 그래.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. 어? 리아야! 무슨 일이야? 지라이몽. 무슨 일이야? 이렇게 막 애들이 물건 빌려줬는데 주지도 않고 빼앗아 갖고 때리기까지 하니까 너무 섭섭해. 내게도 친구가 필요해, 지라이몽. 어? 뭐야, 너 친구 하나도 없니? 주위에 아는 사람이라고 엄마 요루루 아빠밖에 없는걸? 그러면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랑 같이 싸워달라면 되지. 그렇지만 아빠를 데려가면 애들이 아빠한테 일렀다고 나한테 난리 부르스를 뜰 거 아니야. 아, 그래. 아, 그러면 야, 우리 집에 좋은 거 있어. 내가 좋은 생각 했으니까 우리 집으로 따라와 봐. 에이, 지라이몽, 그게 사실이야? 따라와 봐. 커버 베이비. 역시 지라이몽이야. 들어와, 들어와. 아, 리아야. 자, 이게 뭔지 아니? 뭐야, 총이잖아, 지라이몽. 죽일 순 없어. 아이, 죽인다니.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쓰면 말이야. 너희 아빠한테 이걸 쓰면 너희 아빠가 작아져서 너랑 같이 싸워줄 수 있어. 엥? 그게 정말이에요, 지라이몽? 아, 그럼. 난 거짓말 한 적이 없잖아. 자. 우와. 우와. 이 레일 것만 있으면. 지라이몽, 좋아. 나도 네가 좋아. 좋아. 잘 가. 가끔 보면 쟤는 24살 군대 갔다 온 애 같단 말이야. 요루야. 나. 왜 이렇게 못 먹어? 아빠 때는 말이야. 어? 이런 걸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다 이 말이야. 어? 그렇지. 알겠니? 리아 왔니? 응? 리아 왔으면 아빠한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그래, 그래, 그래. 리아야,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? 아빠, 제가 오늘 학교에서 룰쿵자룩쿵지룩쿵지룩쿵 속닥속닥 호라룰루루루 너? 일이 있었어요. 아빠 땐 말이야, 어? 아빠가 어렸을 땐, 어? 그런 애들은 상대도 안 됐다, 이 말이야, 어? 아이고, 아빠가 그렇게 강력해요? 아이, 그럼. 아빠 때는 말이야, 괴롭히는, 그러게 나쁜 친구들이 있으면, 그만해. 하면서 딱 한 손으로 제압했다는 거 아니야, 어? 우리 남편 멋있었네. 아이, 그럼. 정말이요? 그럼 절 도와주세요. 어떻게? 아, 아유,
아니 이거 어? 어? 리아 리아 이 녀석 아빠한테 포르장머리 없이 어? 아니, 그런 걸 쏴? 어? 어이씨 아니, 여보 아니 왜 그래? 어? 어?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여보가 어린아이가 됐다고 어린아이가 아 여보 말 조심해. 어, 난 가장의 무게를 가진 가장이란 말이야. 어, 어떻게 그렇게 집안 말을? 우리야 너보다 너랑 비슷해졌어요 우리야 아빠가 이게 아이, 어떻게 된 일이야? 도대체 뭔데 그래? 어? 아니 내 키가 좀 쬐끄매진 것 같기도 하고 어 리아가 원래 이렇게까지 컸었나? 어. 아빠 이거 봐. 어디 어이 여기 거울이라고. 아니 뛰어. 내가 기가 막히게 작아졌지? 어휴 뭐야? 지라이밍이 좋았는데 아빠가 진짜 내 친구처럼 됐잖아. 그러면 그 총이 어려지게 하는 총이라고? 맞아. 아이 이 녀석 지라이몽에서 어? 누구 멋대로 나한테 이러고 있어? 아이 야이 지라이몽! 야이 지라이몽 나 내일 회사 출근도 해야 된단 말이야. 야! 야! 오, 야! 뭐야? 야! 왜? 지라이몽 그래. 어? 니가 리아한테 그 총을 나한테 쏘라고 했다며? 어? 그 내가 쏘라고 했는데 왜요? 근데? 내가 지금 정말? 요루루랑 동갑이 된 거 같잖아 어? 어? 아저씨 정말 귀여워졌네. 아유 이 녀석이? 어? 우리 남편 돌려버렸어. 아니다! 아 그만 아이 걱정하지 마요. 어차피 하루가 지나면은 원래대로 돌아와요.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니 말이지? 그쵸. 이번 실험은 아주 성공적이군. 아 지라이몽 고마워. 뭘 고마울 필요까지요. 집으로 가자 이제. 일단 집으로 가서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보자고. 그러면 빨리 가요. 나 실험해야 돼. 가.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건가?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아빠 그럼 이제 내 친구 같으니까 이제 나 도와줄 수 있잖아. 아휴 그러면은 어 리아가 어 친구들한테 무슨 짓을 당한지 모르겠지만 어 아빠가 내일 니네 학교에 가서 전학생인 척을 해서 그 나쁜 친구들을 아주 혼내줘야겠네. 어 아 역시 아빠야 고마워. 리아야 근데 친구들한테 어떤 짓을 당했길래 그래? 아까 얘기해줬잖아 닌텐도 스위치 뭐? 내가 빌려줬는데 걔네들이 빼앗아 갔어. 아주 나쁜 친구들이 아주 혼을 내줘야겠어. 혼을 내줘야겠어. 아, 그래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나 이게 귀엽단 말이야. 오. 아유 우리 남편 아웃사이처럼 되더니 아주 그냥 귀여워졌네. 이게 말이야 24시간밖에 안 어려진다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. 아유 어쨌든 귀엽네. 아 여보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 갈 시간 되지 않았어? 아 그렇네. 여보가 가서 리아 좀 깨워봐요. 그래 그럼 내가 깨우고 오지 여보. 그래요. 애들이 이거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일어나는 거야? 어 내가 한 소리 좀 해야겠어 가장으로서 말이야. 애뚜라 아니 리하야 리하얌 아이 리하얌 아빠 말을 들어야지. 아빠 너무 귀여워서 무섭지가 않잖아. 리아야 빨리 씻고 빨리 학교 가자고. 너무 귀엽잖아. 알았어. 요루루 너 유치원 안 갈 거야? 갈 거긴 한데 아저씨 준비할 테니까. 아빠가 무섭지도 않아 이 녀석들이. 아빠 가만히 있어봐. 이 녀석들이 아빠한테 감히. 애들아 빨리 학교 가. 자 리아야 니네 학교로 가자 출발. 개구나 재밌지. 어, 너무 재밌어. 주물주물 수건이 어깨가 많이 뭉쳤네. 어어어어어. 아 근데 수건아 너 그 리아한테 그거 언제 돌려줄까? 어? 이거 내 건데 왜 돌려줘? 뭐 수건이가 그렇다면은 뭐 수건이 거지. 수건이가 짱이라니까 싸움도 잘하고 말이야.
에이 리아야. 응? 아 아빠. 너를 괴롭히는 친구들 저 애들이니? 맞아 맞아. 그럼 저건 이 게임기고? 맞아. 아주 나쁜 애들이네. 어 아빠가 아주 혼을 내줘야겠어. 어? 알았어. 리아가 먼저 말하고 와. 그럼 아빠는 언제 올 건데?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들어가서 아주 혼을 내켜줄게. 어, 맞아. 영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니까. 가자. 내가 갈게. 어, 재밌다. 재밌어. 너네 닌텐도 돌려줘. 어? 뭐야? 닌텐도 돌려달라고. 뭐야? 이거 내 건데 왜 돌려줘? 내 거잖아. 내 거. 안 되겠네. 어? 하여. 어이 어 애들아. 어. 나는 리아 애들아. 친구인데 애들아. 어. 아유 그렇게 해요. 그렇게 하면 못 써 애들아. 어? 너네 부모님들이 뭐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잖니? 남의 물건이면은 친구들 돌려줘야지 애들아. 어? 너네 부모님도 혼나고 싶어서 그래요? 선생님한테 알려줄까? 어? 그러면 안 돼, 얘들아. 저 물건은 친구한테 돌려주렴, 빨리. 빨리 돌려줘! 그래, 그래. 수건아. 수건아, 얘들이 뭘 하냐? 근데 저... 어, 저 깎아버린 녀석이 왜 이렇게 덩치가 큰 거야? 초등학생 맞아, 이거? 오도도도도도. 얘들아, 빨리 이제 돌려주렴.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. 이 녀석이 비겁하게 부모님을 부른댔다. 응? 어? 그래 보여줘야 되겠는데? 너 이거 부모님을 못 부르게 뭔가 좀 해줘야겠는데? 맞아. 내가 너희들은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러면 안 돼. 얘들아! 개꿀잼. 오, 개꿀잼, 개꿀잼. 개꿀잼. 아유, 나 때는 말이야 아주 부모님 얘기를 했으면 꼼짝을 못했는데 요즘 애들은 꼼짝을 하네. 아빠 입만 살았지 하는 것도 없네. 아빠는 어렸을 때 주먹은 약했지만 지능형으로 싸웠던 것뿐이라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닌텐도 스위치는 아빠가 친구가 되어도 받을 수 없는 거잖아. 그러면은 머리를 쓰자. 아 그러면은 리아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? 생각하자 생각. 띠용. 똥싸기. 좀 더럽긴 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군. 그럼 그걸로 한번. 닌텐도 스위치를 찾아오자구. 그래 아빠. 아 꿀잼 꿀잼 아 개꿀잼. 야 이 녀석들아. 너네들 뭐야. 이 녀석 빨리 닌텐도 스위치 돌려내. 그래 꿀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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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잼. 돌려내지 않으면 이 똥을 계속 던져버릴 거야. 리아야 던져. 빨리 줄 거야 줄 거야 줄 거야 줄 거야. 아이 가져가. 나 때는 말이야 등치 큰 애들이 이기려면 내가 제일 잘하고 냄새나는 걸 하라고 배웠었지. 물론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똥을 싸진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똥 싸는 거니까 그래도 이 방법을 생각해. 아 그게 뭔 소리야. 아 냄새 몰라 몰라 뭐지. 와, 아직 똥을 던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만. 역시 아빠 최고라니까. 그치 아빠밖에 없지. 아빠밖에 없단 말이야. 수건아 이제 친구들 똥 없는 것 같은데 때려주자.
아유 이제 어? 아 닌텐도 스위치도 찾겠다. 이제 집에 돌아갈까? 맞아. 아니 아빠의 몸이 어? 어! 내 주머니 때리자 빨리 가자. 야! 내 몸이 내 몸이 돌아온다. 아유 아유 옷이 어? 작아서 찢어지잖아. 우와. 아이고 어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그러면 안 돼. 어, 아이고, 진짜로. 아저씨 이제 가본다. 아, 팬티라서 말이야. 어,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아, 이만 그만. 아빠 돌아왔구나.